챔피언조죠.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하는 황정민 선수. 또 챔피언조도 처음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오, 오,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볼타 드롭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최종 라운드까지 1번 홀에서 페널티 구역에 들어간 볼은 단 3개밖에 없었는데 오늘 황정민 선수가 첫 홀에서 안타깝게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는 미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극복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남은 거리는 178m. 여기서는 온이 거의 아이언으로는 불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린 왼쪽 입구 쪽으로 레이업성의 샷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정미의 세 번째 샷이고요. 오, 오! 올렸습니다. 황정미 드라이빙 아이언이었나요? 황정미 선수는 최대한 보기로 막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 퍼트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요. 좋은데요, 황정미. 네, 살짝 짧았습니다. 괜찮습니다.